식은 거 아니에요? 바로 먹어야 되지 않나요? 네, 이게 또 바로 마시면은 또 장점이 있기도 하고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한약을 좀 데워서 먹는 이유가 그 쓴맛을 좀 감추기 위해서 그렇잖아요. 그래서 비터니스가 좀 강한 에스프레소는 뜨거울 때 마시면 좀 그게 좀 감춰지기도 하는데 이 에스프레소의 맛과 향은 사실 체온과 비슷했을 때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드셔도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셔볼까요? 드시기 전에 이거 아셔야 돼요. 이 커피가 한국인 최초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하신 우리 전주현 바리스타님이 직접 내리신 거예요. 아~ 그거 알고 드셔야 돼요. 이미 에스프레소에 설탕이 조금 들어가져 있는 상태예요. 한 10번 정도 저어주시고 아, 설탕이 이미 타져 있는 거예요? 네, 설탕이 이미 들어가져 있어요. 아, 이탈리아에서는 기본적으로 설탕을 좀 많이 넣어서 많이 먹기도 해요. 저는 이제 제 컵은 이거라고 생각해요. 여기다가, 여기다가 타서 먹는 네, 네. 저도 아. 제가 오늘 특별히 너무 맛있는데요. 일단 향도 깊고 네. 그리고 원래 이제 한 번에 먹는데 이거는 반을 좀 꺾어 먹었거든요. 향이 꺾어 네. 네. 그, 향이 꺾어 먹은 거죠. 네.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일단 엄청 세잖아요. 근데 확실히 설탕이랑 같이 먹으니까 아 근데 묘한 중독성이 있어요. 묘하게 중독성이 있어요. 아, 맞아요. 너무 쓴데 자꾸 손이 가지는? 땡기는 마성의 매력. 네.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쓴맛도 아주 적당하고 단맛도 적당하고 그 신맛도 약간 있으면서 네, 산미도 있고. 아주 밸런스가 좋아요. 굉장히 맛있는.